세월호 참사 두 달째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아물지 않는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한중 대표 문인들이 청송에 모여 위기를 진단하고 치유의 인문학을 조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즐거운 편지의 황동규 시인부터 중국의 대표적 저항시인 수팅까지 낯익은 이름의 한중 대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대한 소재는 의지가 없이 외발로 평범한 일상생활의 얕은 요울목 막다른 궁지에 빠져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표 작가 50여 명이 모여 위기의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학이란 주제로 한중 작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낭독하고 문학 안팎의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특히 이 시대의 위기, 슬픈 자화상으로 세월호 참사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재난은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 위험 사회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거든요.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해주고 있어요. 또한 문학이 산업화 이면에 비인간화를 외면한 건 아닌지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더불어 위기의 시기에 문학이 가진 치유의 힘을 회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객주문학관 개관식을 겸한 이번 제8차 한중 작가회의는 11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